오늘 등대지기 G키로 설명드릴 건데요. 어제 제가 이제 C키로 쳐서 한번 올려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C키에서는 개 이름이 솔, 미, 도레, 도라, 솔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G키로 변경해서 친다면 이 멜로디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바꾸는 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제 치는 법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C, D, E, F, G, A, B, C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를 이렇게 적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C키였을 때 여기 지금 개 이름이 솔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C에서 솔이었으면 이 G키로 바꾸 지금 C에서가 솔이니까 그럼 G키로 바꾸면 뭔지를 따져본다면 솔, 라, 시, 도, 레. 그러면 G키로 바뀌면 개 이름이 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미도 C키였을 때걔 이름이 미였으니까 그럼 G키는 뭐냐? 얘를 미. C키에서 미를 써놓고 미, 파, 솔, 라, 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미는 시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도도 마찬가지로 C에서 C키였을 때 도였으면 도, 레, 미, 파, 솔. 솔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 레도 마찬가지로 C키에서 개 이름이 레였으면 레, 미, 파, 솔, 라, 라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라. C에서 개 이름이 라였다. 그러면 라, 시, 도, 레, 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C키에서 솔, 미, 이렇게 나가면 G키에서는 레, 시, 솔, 라, 솔, 미, 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따지실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웹상에서 뭐 악보를 막 검색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뭐 C키 악보가 있거나 G키 악보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빼서 치시면 되죠. 근데 자기가 치고자 하는 그 키의 악보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키로 있으면 A키로 있거나 뭐 D키로 있거나 그런 악보가 있으면 다운받아서 다른 키로 변경해서 치실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랑 지금 이제 제가 C키로 올려드린 거 영상에 음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이제 G키로 변경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G키로 치되 G키로 치는데 음은 C키에서 쳤던 음하고 똑같이 들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이제 카포로 이용해서 음을 올려주시는 건데요. 여기 G키에서 여기 이게 솔이죠. 개 이름으로 솔, 라, 시, 도. 근데 G키로 치면서 C키 음으로 치고 싶다. 그러면 솔하고 라는 온음이니까 카포가 두 개. 라하고 시는 온음이니까 카포 두 개. 시하고 도는 반음이죠. 그래서 카포 하나. 그래서 총 카포를 다섯 개를 올려주시면 G키로 치면서도 C키 음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노래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에서 목가춤마디로 시작이 돼요. 레는 4번 줄, 레, 그다음에 G 코드에서 시, 솔 이렇게 가네요. 그러면 시는 근음 6번하고 이제 시 멜로디 2번을 같이 치는 거죠. 시, 4, 3, 4, 시, 2, 4. 6이 동, 4, 3, 4, 2, 4. 그다음에 시, 라, 솔, 미, 레 가는데 A마이너 근 5번하고 요 멜로디 3번 줄을 같이 치죠. 라, 라, 아, 5, 3, 동, 사. 그다음에 솔은 얘를 띄워줘야 솔이 되죠. 솔, 미는 여기 미가 눌러져 있으니까 미, 4번, 5번. 미, 그다음에 G 코드에서 레. 레는 근음 6번하고 요 레, 사를 같이 치죠. 6, 4, 동시 치고 5, 4, 5. 그다음에 또 레. 4, 5, 레, 5, 4, 5, 그다음에 솔, 6, 3, 동시 치고, 4, 3, 4, 3, 4. 다시 천천히, 네 마디를 천천히 연결해보면, 목가춤마디 레로 시작해서, 레, 시,
번째 줄 설명해주면 물결이에 차고 예. 지코 돼서 솔라시라 가네요. 그러면 근음 6번하고 솔 솔라는 여기 E플랫에 3번 줄 눌러주셔야 되죠. 라 그 다음에 다시 시 시는 2번 4번 시 라 라는 D7을 잡고 근음 4번하고 라를 같이 치고 4번 동시 4-3 동시 치고 4-3-4-3-4 D7이 한 마디 더 있네요. 그러면 근음 치고 4-4-3-4 그 다음에 레 4-5 시는 한 겨울에 거기가 시는 6이 동시 4-3-4-시-시-4-3-4 그 다음에 솔은 3-4 3-4 쳐주는 거. 두 번째 줄 네 마디를 연결해보면 물결이 에 차고 거기가 솔라시라 곡하면 솔 솔라시 D7 라 세 번째 줄 커센 파도 A 마이너 잡고 라솔 미레 가요. 그러면 근음 5번이랑 3번 라 5-3-동-4 그다음 떼고 솔 미는 4번 5번 미 그다음에 G 코드에 레 6번 4번 5-4-5 6-4-5-4-5-레 할 때도 그 다음에 솔은 근음 6번하고 솔 3번 줄 같이 죠 4-3-4-솔 뭐 은은 거기가 솔솔 그 다음은 D 코드에 파솔라솔 이렇게 가네요. 근데 D를 이렇게 잡으면 파는 G 코드에서는 파 샵이 붙기 때문에 여기 파가 아니라 파 샵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D를 1, 2, 3번 줄 누르고 2번 줄, 3플랫에서 2번 줄 누르게 이렇게 D를 잡으시고 이 약지로 파 샵을 눌러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파 파, 파, 4번, 3번 파,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잡고 띄고 솔, 솔 라는 다시 여기 3번 줄 눌러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라 이렇게 해서 파, 솔, 라. 그 다음에 G 코드에서 솔, 6-3-동. 6-4-3-4. 솔, 생각할 때 솔이 이렇게 가네요. 그럼 세 번째 줄 네 마디를 천천히 연결해보면, 라, 5-3-동-4, 동시 치고, 라, 라, 솔. 생각하라 거기가 이제 D 코드로 라라라 라시시시 이렇게 가네요. D 코드에서 라 그러면 근음 4번이랑 라를 같이 치고 4번 4번 동시 4-3-4 라 4-3 동 4-3-4 3-4 이걸 두 번 반복이요. 라 G코드에서 시 시 4-3-4-2-4 시 여기 동 4-3-4-2-4 2-3-4 그 다음에 도 지키는 도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5이 동시 4-3-4-도 네 번째 줄을 천천히 연결해 보면 라, 라,
레는 아니다. 아. 여기서 라라라 두 번. 그 다음에 시 저 등대를 할 때 시 하고 그 다음에 지키는 또 이렇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 사람의 거기가 시라 솔라 가네요. 지 코드에서 여기 동시 시 여기 동사 그 다음에 라는 여기 플랫에 3번 줄 눌러주셔야 되죠. 라 떼고 솔 그 다음에 라 D 코드에서 라를 쳐야 되니까 4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거룩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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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지 코드에서, 6, 2, 동, 4, 3, 4, 시, 시, 솔, 솔 할 때는 3, 4. 다섯 번째 줄을 연결해보면, 시, 라, 솔. 마지막 줄 아름다운 라솔 미레 이렇게 하네요. A 마이너에서 근음 5번이랑 라 같이 치고 라 얘를 떼어 솔 솔 미는 4번 5번 미 그 다음에 G 코드에서 레 4번 5번 레 그 다음에 솔은 5번 4, 6번 3번 솔 그 다음에 D에서 파, 파, 솔, 라, 솔.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 한번 천천히 연습해 보시고, 뭐, C 코드보다 G, 이제 G 키로 쳤을 때가 뭐 더 쉽다는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G 키로 치시려면, G 코드는 이제 파에 샵을 붙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파가 아니라 파 샵을 눌러주셔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C키랑 G키 두 곡만 이제 두 키로만 치시면 이 카포라는 걸 이용해서 모든 키가 소화가 되는데 지금 이제 G키로 쳤을 경우에 G에서 카포를 두 개 하면 이게 A키 음이 나오고 두 개 더 올리면 B키 음 하나를 더 올리면 C키 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C키로 쳤을 경우에 C키로 쳤을 때 카포를 두 개를 하면 이게 D키 음 D에서 두 개를 더 올리면 EQ 하나를 더 올리면 F 그래서 C, D, E, F, G, A, B, C 모든 키가 이렇게 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C하고 G키가 쉽기도 할 뿐더러 그러니까 그걸 먼저 연습을 해놓고 이제 카프로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치셔도 되니까 이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